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설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가지고 왔냐면요. 올해 시험에서 도대체 어떤 개념들이 나왔는지 연말 결산해서 꿀팁들 20개 가지고 왔거든요. 올해 도대체 2023년 토익에서 어떤 문법 개념들이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나왔다고 내년에 안 나온다라는 건 없잖아요. 올해 나온 만큼 또 토익이 이런 문법 개념들을 내기 시작을 하는구나, 이런 문법 개념을 좋아하는구나 파악하신 이후에 외워주시고 내년에는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말고 여러분들만큼은 꼭 맞추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 만들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저랑 같이 첫 번째 꿀팁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요 개념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초반부에 정말 정말 많이 나왔던 개념인데요. 바이랑 언틸이랑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둘 다 이제 시점 전치사로 뭐뭐까지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들인데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 해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어떻게 문제를 푸냐, 제가 여기 지금 적어드린 것처럼 동사를 보시고 구분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by 옆에다가 제가 일회성, until 옆에다가 제가 지속성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 이 개념은 제가 최근에 전치사 영상 올리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자 예를 들면 12월 30일까지 제출을 해달라는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12월 30일까지 그냥 언제든지 너가 편할 때 일회적으로 한 번만 제출을 해달라는 얘기겠죠. 또는 12월 30일까지 보고서 완료해줘, 보고서 끝내줘 라고 하는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어때요? 12월 30일까지 언제든지 한 번만 완료를 해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특정한 동사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전치사 by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보증 기간이 12월 30일까지만 유효하다, 그때까지 쭉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제품은 이제 곧 단종이 될 거야, 12월 30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해질 거야, 이런 형용사가 나왔을 때도 until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할인 기간이 연장이 될 거다, 몇 시까지 기다려달라,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until이라는 전치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보기에서 by랑 until 두 개 다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지 마시고 누구를 보면 돼요? 동사를 봐달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접속사 플러스 ing인데요. 자, 여기 있는 요 ing는 분사구문 ing입니다. 원래 이제 접속사라는 친구는 여러분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문장을 끌고 오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접속사들은 뒤에 문장 대신에 이 문장을 ing로 축약해서 쓸 수 있다라는 특정한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접속사들은 뒤에 이제 문장을 ing로 축약시킬 수 있는 친구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어제 자 if라는 친구, once라는 친구, unless라는 친구, 그 다음에 although라는 친구, 그 다음에 as라는 이렇게 다섯 가지도 여러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뒤에 문장을 끄는 게 맞지만, 완벽한 문장을 끄는 게 맞지만 이 문장을 pp로 축약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if pp 구문이 나왔습니다. if interested라는 if pp 구문이 나왔고요. once라는 요 접속사, unless, although, 그 다음에 as라는 친구도 뒤에 pp 잘 붙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요 as pp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하실 때 뭐뭐 된 대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as discussed, 논의가 된 대로, 그 다음에 as mentioned, 언급이 된 대로, as advertised, 광고가 된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빈칸 뒤에 이제 ing가 있는 경우에 보기에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가 있다, 요 친구들 먼저 넣어보시면 좋겠죠. 시험에 많이 나왔던 친구는 before ing였습니다. 요 친구 많이 나왔었으니까 꼭 알고 가시고요.
자, 넘어가서 감정유발 동사가 또 올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11월 셋째 주였나요? 그때 나왔었는데요. 일단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이 다 감정유발 동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을 먼저 외워두셔야 너 도대체 거기 빈칸 자리에 ing를 넣을래? pp를 넣을래? 문제 푸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유발 동사가 나왔을 때는 절대 이제 목적어 유무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서류의 거대한 양은 너 둘 중에서 누구 넣을래? 라고 했을 때 뒤에 목적 없으니까 BPP가 맞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PP를 넣어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우선 overwhelm이라는 친구가 감정유발 동사인 거 먼저 잡으신 이유에 아, 이 친구는 감정유발 동사니까 목적어 유무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사물을 수식을 하는지 사람을 수식하는지 잘 본 다음에 사물을 수식했을 때는 ing를 넣어주면 되고 사람을 수식했을 때는 pp를 넣어주면 되겠다.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overwhelm이라는 이 동사가 감정유발 동사라는 거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누구를 수식을 하냐. 자, 보어자리 있으니까 당연히 주어를 수식을 해줘야겠죠? 그랬을 때 ing를 넣어달라는 거죠. 사물을 수식하고 있으니까요. 감정유발 동사를 외워야겠죠. 그쵸? 자, 첫 번째 있는 친구들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satisfy, gratify 이 친구들 외워주셔야겠죠. 만족시키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친구 이렇게 세 가지 외울게요. 매료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매료시키다. 그 다음 밑에 여러분 frustrate, 좌절시키다, 압도시키다, 지치게 하다 이런 동사들 등등 정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아무거나 보셔서 감정유발 동사 꼭 외워두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to부 동사를 넣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다 3형식 동사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사 뒤에 이제 이렇게 to부 동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특정한 동사들이 있다. 저는 외울 때 이제 앞글자부터 먼저 외웠어요. made, PC, rap, we, horse. 앞글자 먼저 외운 다음에 made, PC, rap, we, horse. 요 친구들 먼저 외우고 옆에다가 채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채워볼게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모든 동사 뒤에 to부 정사라는 요놈이 목적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특정한 동사들 뒤에 to부 정사가 오니까 이 특정한 동사들 역시나 암기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부터 먼저 채워볼게요. manage to부 정사. 그럼 여기 있는 요 manage는 관리하다 경영하다가 아니고요. 가까스로 동사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manage란 친구가 이제 관리하다 경영하다라고 쓸 때는 그냥 뒤에 일반 명사가 와줘야 돼요. 요럴 때는 이제 관리하다 경영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I managed to arrive on time. 요렇게 manage라는 동사 뒤에 to부 정사가 왔을 때는 관리하다 라고 해석하면 너무 이상하죠. 요때 이제 제 시간에 가까스로 도착했다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fford라는 친구 있어요. 뭐뭐 할 여유가 되다는 뜻이고요. 이 친구는 여러분 주로 쓰일 때 단독으로 잘 안 쓰이고 앞에 조동사 can이랑 could 같이 붙여서 쓰니까 can afford, could afford 같이 통째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decide, 투부정사. 그 다음에 expect, 기대하다, 투부정사. plan, 투부정사. choose, 투부정사. want, 투부정사, refuse, 투부정사, agree, 투부정사, promise, 약속하다, 투부정사, 그 다음에 wish, 투부정사, intend, 의도하다. 여기는 요 intend는 plan이랑 똑같은 의미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hope, 투부정사, offer, 투부정사, strive, 투부정사. 여기에 몇 개만 좀 추가할게요. 요 decide 옆에다가 decline, 거절하다, 투부정사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동사하는 것을 거절하다. 그 다음에 hope 옆에다가 hesitate, 투부정사
동사하는 것을 주저하다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rive 옆에 struggle, 애를 쓰다라는 struggle 투부정사. 이 동사도 뒤에 투부정사 많이 붙이거든요. 같이 외워놓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도 어제 시험에 나왔었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넣는 친구들입니다. 앞에 있는 친구랑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친구는 3형식 동사로 동사 바로 뒤에 투부정사를 넣는 친구였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5형식 동사로 동사 바로 뒤가 아니고 목적어 뒤에 이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 자리에 넣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allow 투부정사, allow 투부정사, permit 투부정사, permit 투부정사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요. 구조 잘 파악하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앞에 있었던 친구들은 동사 뒤에 투부정사, 밑에 있는 친구는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 요렇게 두 개 동사도 구분하셔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청하다, 허가하다, 장려하다, 기타, 저는 요렇게 카테고리 별로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자, 요청하다 세 가지, ask, request, require, 그 다음에 허가, allow, permit, 그 다음에 authorize, 그 다음에 장려하다 encourage, 그 다음에 invite, 그 다음에 inspire 고무시키다. 이 친구도 같은 뜻이니까 외워두시고요. 세 개씩. 그 다음에 기타 기대하다 권고하다 상기시키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까지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뒤에 목적어 데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목적어 뒤에 이제 투부정사를 붙이는 친구겠더라 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 이렇게 능동으로도 잘 나오는데 여러분, 이 친구 수동태 구문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수동태 만들어 볼게요. 자, 목적어 우리 앞으로 주어 자리로 끄집어내야죠. 그 다음에 be asked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붙이는 5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됐을 때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BPP, 투부정사, 요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요 형태에서도 여기 중간에 PP 자리에 5형식 동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이렇게 두 개 구분하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여러분. 자,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시제 차이점은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점에 했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한 거는 과거 시제랑 똑같아요. 자, 근데 현재 완료 시제는 뭐예요? 과거에 한 일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자, 과거 시제 밑에다가 우리는 시점 시제라고 적어볼 거고요. 현재 완료 시제 옆에다가는 기간 시제라고 적어볼 거예요. 자, 시점 시제랑 기간 시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가 과거 시제 부사,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 부사 적어놓긴 했는데요. 이 두 친구들도 외워두셔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이렇게 두 개 구분할 때 현재 완료 시제, 기간 시제에다가 하이라이트 치시고요. 이 친구는 누구랑 쓸 수 없냐면 정확한 시점이랑 같이 쓸 수 없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여기서 여러분 yesterday라는 정확한 시점이 나와져 있고요. 여기 앞에 이제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져 있는데요. 요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자리에는 현재 완료 시제를 넣으면 안 되고 누구를 넣어야 돼요? 정확한 시점을 나타내주는 과거 시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 여기 중간에 since라는 기간을 만들어주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 완료 시제가 답이겠죠. 그래서 너 과거 시제 고를래? 현재 완료 시제 고를래라고 했을 때 그 문장에 정확한 시점이 있다면 과거 시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점 앞에 기간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세 가지 용법 보도록 할 건데요. 제기대명사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자리죠. 주어랑 목적어랑 동격일 때 우리는 목적어 자리에 넣는 게 제기대명사이고요. 제기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제기대명사인데요. 정말 모든 대명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부사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제기대명사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누구 자리에 들어가냐면 여러분, 주어랑 동사 사이에 필요 없는 문장 성분 자리에 제기대명사가 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장 끝에 제기대명사가 잘 들어간다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부사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주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요. 해석은 직접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랑 동사, 목적어 요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넣어달라는 거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요 문장 끝에 제기대명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번과 같은 이런 자리 찾는 문제에서는 사실은 1초 만에 자리 판단해서 문제 푸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y라는 전치사 뒤에 물론 목적격도 들어갈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은 제기대명사 먼저 넣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해석은 혼자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투부동사냐 전치사투냐 요렇게 두 개 구분하는 문제 정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표현들을 따로 이제 외워두셔야 됩니다. 제가 잘 나오는 친구들 일단 뭐 위주로 적어놓기는 했는데 여러분 시험에 어떤 친구들이 나왔었냐면 요 친구들 나왔었어요. 요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은 아니죠. 아까 저희 뭐 봤었냐면 오형식 동사들 중에서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두는 동사들 봤었죠. 요청하다, 장려하다, 허가하다, 기타 동사 요런 친구들 수동태가 됐을 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그 뒤에 붙어 있는 요 투는 전치사가 아니고 투부정사라는 거. 사실 여기는 요 동사들만 외워두시면 응용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들은 전치사 투를 붙이는 친구들입니다. 항상 이제 전치사 투는 여러분 방향의 이동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쪽으로. 그래서 어디 쪽으로 내가 익숙하다라고 쓸 때 여기는 요 투, 전치사 투. 그 다음에 뭐뭐 쪽으로 뭐뭐의 대상이 되다라고 할 때 여기는 요 투, 전치사 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이 되다라고 쓸 때 전치사 투 쓸 수 있고요. 어디 쪽으로 접근 가능한, 그 다음에 어디 쪽으로 취약한, 어디 쪽으로 민감한, 어디 쪽으로 반응하는, 어디 쪽으로 동등한, 그 다음에 기대하다, 학수고대하다 라고 쓸 때 look forward to, ing나 명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친구도 전치사 2라는 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전치사 이것도 최근에 문제 나왔었죠, 여러분. 자, 빈칸 뒤에 이제 명사의 속성이 기간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 여기 요 for이라는 친구랑 during이라는 친구 이렇게 배틀 붙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요. 잘은 안 나오긴 해요. 둘 다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고요. 자, for이라는 친구는 뒤에 이제 기간의 어떤 길이, 즉 숫자가 잘 붙는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uring이라는 친구는 숫자보다는 일반 명사를 붙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for 2 weeks, 뭐 for years, 수년간 이렇게 기간의 길이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during 같은 경우에는 뭐 during the vacation, during the meeting 이렇게 일반 명사 잘 붙이는 전치사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roughout이랑 through 기간 전치사로 쓸 때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뭐뭐 내내라고 쓰는 친구이고요. throughout the day, through the day 온종일 내내라는 뜻이죠. 그 다음 within이라는 친구 대표적인 기간전치사이고요. 그 다음 in이라는 친구랑 after라는 친구 뒤에 이제 기간이 들어갔을 때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 뭐뭐 후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 in이라는 친구 여러분 뒤에 기간 들어갔을 때 뭐뭐 후에나 또는 가끔은 뭐뭐 만에 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한 달 만에, 한 달 후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요 친구들도 제가 최근에 전치사 영상 올리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전치사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개념입니다. 비교급 수식 부사 문제인데요. 자, 우선은 기본적인 비교급 수식 부사 다섯 가지가 있죠. 메파스라고 되어져 있는 친구, 자, 머치라는 친구랑요, even이라는 친구, far이라는 친구, a lot, 그 다음에 still.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친구들은 정말 정말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 비교급 수식 부사들인데요.
의미는 다 훨씬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 학생들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요 모얼이라는 친구를 자꾸 이제 비교급 수식 부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요 모얼이라는 친구가 있어야 이 친구가 비교급인 거죠. 그런 비교급 수식 부사는 어디 붙는 친구예요? 그 앞에 붙는 친구가 비교급 수식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much more, still more, far more 이렇게 모얼이랑 같이 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잘 나오는 친구들은 상당이라는 부사들입니다. 이 친구 여러분 누구누구 있어요? 상당히 모르시면 안 되죠. considerably 그 다음에 substantially 그 다음에 significantly 요렇게 세 가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은 noticeably 눈에 띄게 요 친구도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니까 그럼 요즘 비교급 수식 부사 이 친구들 어떻게 문제 나오냐면요. 부사 어휘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간이 다 비슷한 문법 문제로 안 나오고요. 부사 어휘 문제로 뭐 A번에 considerably 뭐 B번에 extremely 뭐 C번에 almost 뭐 이렇게 다 이제 다른 단어를 주고 빈칸 뒤에 이제 뭐 lower 뭐 shorter 이렇게 이제 비교급을 주는 거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 절대 이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뒤에 비교급인 것만 확인하시고 ABCD 중에서 내가 아는 비교급 수식 부사가 있을까 확인해 보시고 아 A번에 considerably 바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예요? 딱 봤을 때 보기만 딱 봤을 때는 어휘 문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문법 문제인 요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서 꼭 외워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g 형태의 일반 형용사들 제가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ing 분사 형태인 것 같지만 분사가 아니고요. 사전에 찾아보시면 사전에 등재가 된 일반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절대 PP가 아니고 ing 형태로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 challenging, 일단 힘든이란 뜻이죠. 이 친구 뒤에 여러분 task 이런 거 잘 들어가죠. 힘든 작업. 그 다음에 demanding 역시나 힘든이란 뜻으로 뒤에 task 이런 거 잘 들어가고요. 그 다음 demanding customer, 진상 고객 이렇게 또 많이 쓰죠. 자, leading이란 친구 선두적인이란 뜻이고요. leading company. 그 다음에 만약에 형용사 자리인데 보기에 leading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차선책으로 lead라는 요 형용사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warding, 보람찬, 직업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promising, 약속하는 아니죠. 유망한, candidate. 그 다음에 outstanding, 미지불된, 뭐 balance 넣어줄까요? 그 다음에 뛰어난이라고 쓸 수도 있죠. 뛰어난이라고 쓸 때 뛰어난 artis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실된, missing luggage. 자, 그 밑에 surrounding, 주변의라는 뜻이죠. 주변 지역. 이라고 쓸 때 are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xist은 기존의 라는 뜻이죠. 기존 시설, facility. emerging, 부상하는, 차츰 떠오르는 신흥시장이라고 쓸 때 emerging marke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overwhelming, 압도적인 수. misleading, 허위의 라는 뜻이죠. 허위 정보라고 쓸 때 misleading information. preceding, 앞서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지난해 라고 쓸 때 preceding yea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pending 이란 친구 미결이 처리되지 않은 이란 뜻으로 결정되지 않은 decision, 결정이라고 쓰거나 처리되지 않은 신청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impending 곧 다가오는 임박한 이란 뜻이죠. 임박한, storm, 폭풍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형용사들이니까요. 이 친구들은 무조건 이제 ing로 넣어준다는 거. 자, 넘어가서 상관접속사 문제입니다. 이 상관접속사는 보스를 보면은 and를 넣어주고 either 보면 or 넣어주고 반대로 nor 보면 neither 넣어달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 왜 상관접속사라고 부르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접속사라서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지 앞에 있는 요 보스랑 either랑 neither를 보고 접속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여기 있는 친구들 접속사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여기서 상관 부사입니다. 부사.
그러니까 부사인 거지 요 친구들은 접속사가 아니고요. 접속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등위 접속사라서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접속사가 아니라는 거. 부사라는 거, 부사.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짝꿍 찾아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나로니가 보이면 벌을 수 있어야 되고 낫이 보이면 벗이 있어야 되고 이런 친구들. 자, 그 다음에 anyone이랑 do's 구분하는 거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anyone이랑 do's 둘 다 이제 불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이고요. anyone who 뒤에는 단수동사, do's who 뒤에는 복수동사. 자, 만약에 여기 후절에서 내가 답을 고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요렇게 묶어가지고 주절 동사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anyone이랑 whoever이랑 구분하는 문제 역시나 꽤나 최근에 나왔었어요. 요렇게 둘 다 이제 누구든지라는 뜻인데요. 요렇게 두 개 구분하실 때는 동사의 개수를 세시면 되겠습니다. anyone이란 친구는 명사니까 여러분 그 문장의 동사가 하나가 돼야겠죠? whoever이란 친구는 접속사라서요. 그 문장의 동사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 동사 개수 세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mmediately after. 자, 너 요 자리에 어떤 부사 넣을래? 라고 했을 때 빈칸 뒤에 before이랑 prior to 또는 after랑 following 또는 빈칸 뒤에 upon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immediately 요 부사를 꼭 넣어주면 되겠다. 이 부사 말고 여러분 다른 부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soon after 역시나 직후에, 그 다음에 right before 역시나 직전에, 그 다음에 shortly before 직전에, 그 다음에 directly 넣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promptly 넣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사들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자, 누구 앞에요? before이나 upon 앞에 빈칸이 뽕 뚫려져 있다. 부사 어휘 문제에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 넣어주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친구 최근에 답으로 나왔었었고요. 이니셔티브 나오면 무조건 이제 100%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파트 7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니셔티브라는 요 명사가 나왔을 때는 그냥 계획이나 프로젝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paraphrasing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독창성이나 주도권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콜로케이션으로 많이 쓰는데요. Take the initiative 라고 쓰였을 때는 주도권을 잡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how나 display라는 요 동사 뒤에 이제 initiative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독창성을 발휘하다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친구 파트 5에서 보이는 순간 무조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량 형용사 문제 또 나왔었습니다. 자, 일단 특정한 형용사 뒤에 단수 명사를 붙이는 형용사 다섯 가지 있습니다. 일단 each 플러스 단수, every 플러스 단수, another 플러스 단수, either. 그 다음에 neither 플러스 단수 명사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복수 명사 붙이는 친구들도 있죠. both라는 친구, several, 그 다음에 many, numerous, 그 다음에 various, 그 다음에 few, a few. 자, 요렇게 두 개 여러분 의미 차이 아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약간의 긍정의 의미를 가진 친구는 a few고요. 자, few라는 친구는 거의 없는 이라는 뜻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진 친구입니다. 그 밑에 불가산 붙이는 친구 little, a little, 그 다음에 much, less.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little이라고 쓰였을 경우에는 거의 없는 이라는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a little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약간이라는 긍정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복수랑 불가산 둘만 붙이고 단수 명사는 붙이지 않는 수량 형용사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입으로 리듬 타서 외워주시면 돼요. More, most, some, other 요렇게 More, most, some, other 이렇게 다섯 가지인 친구는 복수랑 불가산 두 개만 붙이더라. 자, 넘어가서요. 시제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제부사
부사 어휘 문제에서 만약에 ABCD 봤을 때 시제 부사가 있다? 그 친구 먼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거. 자, 현재 시제 부사 적어볼게요. 당연 이제 빈도 부사 always, usually, sometimes, often 이런 친구들 현재 부사에 있고요. 그 다음에 generally, 그 다음에 normally, 일반적으로 이런 친구들 현재 시제 부사에 있고요. 그 다음에 regularly, 그 다음에 routinely, 정기적으로 현재 시제 부사에 있고요. 그 다음에 typically, 전형적으로, 그 다음에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그 다음에 customarily, 관습적으로, 그 다음에 habitually, 습관적으로 이런 친구들 현재 시제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 시제 부사랍은 previously, 그 다음에 formerly, 이전에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recently, lately, 그 다음에 once, 한때 라고 해석이 될 때 과거 시제 부사가 되더라. 그 다음 미래 시제 부사 soon이랑 shortly, 곧 이런 친구들 꼭 외워두셔서 보기에 만약에 보이는 순간 시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요. 목적어 자리에 대절을 붙이는 동사들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동사 뒤에 대절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 붙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 확인하다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확인하다 confirm, 그 다음에 verify that, 그 다음에 확실히 하고 보장하는 거 ensure that, 그 다음에 make sure, 확실히 하다. 요 친구들 뒤에 대절이 목적어 자리에 잘 오더라. 그 다음에 나타내다류 있습니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자, show that. 그 다음에 state, 명시하다. 그 다음에 specify, 명시하다. 그 다음에 indicate, 나타내다. 자, 그 다음에 reveal이라는 드러내다, 밝히다. 이 친구도 여러분 뒤에 이제 대절 잘 붙이니까 같이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말하다류 봅시다. 우선은 say that, 그 다음에 announce that, 발표하다. 그 다음에 mention that, 언급하다. 그 다음에 뭐 설명하는 거 explain, 그 다음에 보고하는 거 report. 이런 친구들도 뒤에 여러분 대절 잘 붙이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그 밑에 알아차리다 입니다. 알아차리다 notice that, 그 다음에 realize, 알아차리다 that. 이 친구들 뒤에도 대절 잘 붙인다. 여러분 여기 말하다를 위해 노트 하나만 적어둘게요. 언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친구도 뒤에 대절 잘 붙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어제 시험에서는 predict라는 요 동사 나왔었습니다. predict that.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형식 동사랑 5형식 동사 수동태 여러분 이 친구 잘 알아두셔야죠. BPP 뒤에 무조건 부사를 넣어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4형식 수동태 뒤에는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5형식 수동태 뒤에도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서요. BPP 뒤에 무조건 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제 능동태랑 수동태 구분을 하실 때는 그 동사의 형식 먼저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품사를 넣을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형식, 5형식 동사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4형식 우선 수여 동사 있죠? 자, give, send, grant, offer, award. 이렇게 다섯 가지 주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show라는 친구, 보여주다, lend라는 빌려주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림 동사 있습니다. 알림 동사 inform이란 친구, 그 다음에 notify란 친구, 그 다음에 advice, remind, 그 다음에 tell, 그 다음에 assure. 이런 친구들 뒤에 이제 간접 목적어 끌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절을 끄는 친구니까 요 형식도 요 구문도 꼭 외워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여러분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간접 목적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be informed 만들어주고요.
수동태가 돼야만 이제 뒤에 대절이라는 목적어를 바로 뒤에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너 여기 지금 be informed 넣을래? 아니면 inform 넣을래? 둘 중에 누구 넣을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 뒤에 대절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능동태 inform이 들어가줘야 돼 하고 inform을 골라주시면 안 되고 자 여기 위에 있는 동사들은 바로 뒤에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주로 사람 목적어를 끄는 동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능동태가 들어갔을 때는 뒤에 사람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대절이 들어가줘야 돼서 만약에 바로 뒤에 대절이 보이는 순간 여기 있는 동사들은 수동태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5형식 동사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두는 친구들부터 먼저 정리해볼게요. make, keep, find, consider 아 이렇게 네 가지 친구들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두는 친구 그 다음에 최근에 시험 나왔던 거 있죠 여러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두는 동사들이 있다 5형식 동사들 중에서 누구 있어요? vote라는 친구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point 임명하다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임명하다 그 다음에 elect라는 선출하다 이런 친구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두는 친구랑 be appointed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명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4, 5형식 친구들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영어가 어려운 건 여러분,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형식을 아직까지 안 외우셔서 그래요. 수동태를 구분할 때도 동사 형식,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형용사절 접속사 문제를 푸실 때도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시려면 동사의 형식, 즉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외워두셔야 되고 분사, 투부정사, 동명사 문제를 푸실 때도 형식을 구분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사 형식을 안 외우셔서 영어가 어려운 거니까 이번 기회에 꼭 외우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 틀리지 않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준비한 20가지 꿀팁은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네 올 한 해 토익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 한 해는 여러분 너무 토익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으시도록 웬만하면 빨리빨리 공부 열심히 하셔서 토익 졸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안녕